자, 그러면 계속할까요? 예. 오늘 오면서 보니까 여의도가, 여기 아파트 단지가 오래돼서 그런지 나무들이 많고, 목련이 피었대요. 예. 양지 바른 곳에는 목련이 피고, 산수유는 벌써 피었죠. 한 일주일 된것 같고, 매화도 피고, 진달래도 피었대요. 오늘 보니까. 그러니까 참 이제부터 좋은 꽃 몸살을 앓는 그 이제 한참 산에 산벚꽃 필 때는 온 산에 버짐이 나가지고 간지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지. 그러니까 참 예, 앞으로 참 계절의 여왕인 5월이 또 기다리고 있고 해서 앞으로 한두 달은 정말 좋은 그런 계절이 예, 옵니다. 자, 자연에 꽃 피듯이 산벚꽃이 버짐입니까? 동급동급 따라다 그리고 지금 고점이라 하시는 그러니까 자연에 이렇게 꽃이 피는데 여러분의 정신도 꽃이 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부는 참 좋은 공부예요. 정신에 꽃이 피니까. 그래서 이 정신에 꽃이 피면 한 가지 자연과 다른 점은 사시가 장춘이에요. 추나 추동 모두 다긴 봄이에요. 춘하추동이 아니고 봄봄봄봄 사시장춘이 돼요. 좋아요 여러분. 예. 참 좋아요. 천하 태평해진다고 할까? 네. 자, 여기서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바로 이러한 때 어떤 것이 명상자의 본래 면목인고 하니 해명이 옷을 빼앗으러 쫓아왔던 그 사람이 은하에 대우하였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화상이시여. 되게 스님이 자기 스승을 부를 때는 화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화상이시여 이 말은 스승한테 부르는 소리예요. 상내 위에서 전해온 비밀한 말씀과 비밀한 뜻 외에 다시 다른 비밀한 뜻이 있어옵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실제로 깨닫게 되면 이구동성으로 깨닫게 되면 이구동성으로 이거는 새삼스러운 게 없는데 본래부터 이거 있는 건데요. 거의 대부분이 똑같이 이 말을 해요. 깨닫고 나면 이거는 너무 당연하고 이건 본래부터 이렇게 있는 거라서, 이겁니까? 근데 어떤 분은 그렇잖아요. 이거 깨달으려고 평생을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10년, 20년 바치는 사람도 많은데, 근데 깨닫고 나면 그냥 이건 거예요. 너무,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거예요. 지금 깨어있는 이거예요. 저 보이십니까? 예, 그거예요. 근데 지금 한 가지 못 깨닫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성한다 하잖아요. 견성. 그러니까 깨달음은 여러분 너무 간단하게도 우리가 보는 게 견상이 있고 견성이 있어요. 견성을 못하는 이유는 견상하기 때문에 견성 못하는 거예요. 견성 못하는 이유는 지금 견상을 하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들의 관심이 상에 가서, 초점이 상에 가서 맞춰져 있지. 지금 제가 칠판에 썼지요? 견상하고 견성 두 글자 썼지요? 지금 제가 보니까 여러분 중에서 저 글자만 보지, 저 바탕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이치가 쓰여진 모양을 가지고 쓰여진 것을 보는 바람에 그것의 바탕인 배경, 바탕을 못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견성하는 데 관심을 가 있으면 견성할 텐데 관심이 다 견상에만 가 있다. 왜냐? 평생을 그렇게 해왔다 이거예요. 모양 가진 것만 봤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제 말 맞지요? 근데 그 모양 가진 것이 나타나고 있는 그 바탕. 지금 예를 든다면 이 칠판에서 칠판은 안 보고 글자만 봐왔다 이거 평생 동안. 그래서 칠판의 발견은 여러분 칠판의 발견이 새삼스러운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전성은 당연한 걸 처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것이 아니면 특별한 당연하다는 말 반대말이 특별하다는 거잖아요. 특별한 것을 발견하는 것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당연해야 돼요. 제일 좋은 말이 보통이라는 말이에요. 보통. 그 아까 말씀드린 육조 회능 밑에서 아주 특출나게 뛰어나서 한국 불교는 임재종이라 그랬잖아요. 임재종 밑에, 임재 밑에서 한번 갈라져요. 황룡파와 양기파로 한번 갈라지는데 우리나라는 양기파예요. 한국 불교는 조계종에서 내려와서 임재종인데 임재종에서 양기파예요. 양기산이 있어요. 중국에. 똑같이 지금 같은 동네 호남성이라고 하는 양자강 밑에 전 거기 가보고 좀 감명받았어요. 왜 감명받았느냐면 저런 아주 암자처럼 조그만하게 아주 고풍스러운 그 중국의 오지에 아주 작은 절이 아주 고풍스러운 절이 특이한 지형에 그렇게 딱 이렇게 있는데 절 이름이 보통사더라고요. 네, 양기산 보통사. 보통이라는 게 진리는 여러분 보통이 아니면 진리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라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보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이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 숨을 쉬시죠? 우리가 공기 속에 있죠? 근데 공기를 느끼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너무 당연해서 못 느꼈다 이거예요. 항상 있어서 못 느낀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책을 보시면 이섬 질문이 화상이시여 깨닫고 보니까 아, 이게 답니까? 옛부터 내려오는 비밀한 말씀과 뜻 외에 혹시 뭔가 특별한 비밀한 뜻이 따로 없습니까? 라고 또 묻잖아요. 모든 깨달은 사람은 아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거 외에 뭔가 특별할 거 없어요? 라고 물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특별한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가 말하였다. 당신에게 말하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당신이 만약 반조하면 비밀은 너한테 있다. 당신한테 있다. 그러니까 비밀은 지금, 여러분, 진짜 비밀은 가장 평범한 것이 진짜 비밀이에요. 이 말도 이해되세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한 인간이 미로를 연구하다가, 미로. 미로는 복잡한 길 속에 뭔가 비밀을 숨겨놓는 거잖아요. 미로를 연구하다가 마침내 최고의 미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최고의 미로가 어디냐면, 사하라 사막이었어요. 그러니까 툭 터져가지고, 그냥 사막만 있는 그곳이 최고의 미로였다. 이 말은 뭐예요? 다 드러나 있는 곳이 최고로 숨겨놓은 곳이다. 지금, 여러분, 공기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공기가 있지요? 제가 다른 말로 할게요. 지금 우리한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생명이지요. 생명은 공기 없으면 못 살지요. 1분도 살기 어렵지요. 1분 숨 참기 어렵잖아요. 지금 공기가 생명은, 우리한테 와 있는 생명은 공기 없으면 못 살잖아요. 공기가 지금
우리들의 본질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공기 있는 줄을 꿈에도 모른다 이거예요. 이걸 발견하고 나면 이거 너무 당연한 거지.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 항상 365일 24시간 숨 쉬고 있는 거지. 이럴 거 아니에요. 공기를 발견하면 같다 이거예요. 공기다 이거예요. 공기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거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지금 본래의 마음, 우리들의 바탕, 존재의 바탕, 지금 공기처럼 있는 이거다 이거예요. 텅 비어 있는 우리 눈앞에 꽉 차 있는 이걸 이제 법정 스님은 텅 빈 충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깨닫고 나면 공기예요, 공기. 공기 속에서 살면서 공기를 찾아왔다. 그러면 지금 공기는 공기인데 공기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본성은, 우리들의 본질은, 본심은, 우리들의 본심, 본심은 공기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공기는 공기인데 신령스러워요. 이게 살아있는, 깨어있는 것이, 깨어있음이 같이 있어요. 공기는 공기인데 이 공기에 깨어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기가 아닌 텅 비어 텅 빈 채로 공기 있는 공기인데 이게 신령스러워. 신령스럽다는 말은 뭐예요? 이 순간에 눈을 통해서 보고 귀를 통해서 듣고 촉각을 통해서 촉각이나 코, 혀를 통해서 느끼고 냄새, 맛을 촉각을 느끼죠. 그리고 이 순간 귀신같이 또 알아요. 보고 알고, 듣고 알고, 촉각 느끼고 알고. 여러분 지금 입안에 요즘 나오는 딸기 한 톨 씹으면 이게 딸기인 줄을 귀신같이 우리가 알아채지요. 알아채잖아요. 공기는 공기인데 얘가 알아채고 있어요. 신령스럽게 이렇게 살아서 알아채고 있는 공기 같은 거.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눈앞에 이걸로 꽉 차 있어요. 모든 사람의 눈앞에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채고 있는 우리들의 본래 마음이, 본심이, 본심을 다른 말로 하면 순수의식이 우리들의 텅 빈 채로, 지금 공기처럼 텅 빈 채로 깨어있는,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채고 있는 요 우리들의 순수의식, 요게 지금 요렇게 있어서 요게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몸을 통해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는 생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차이점은 뭐냐면 생명이라는 말을 관념으로 들으시는 거하고 생명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의 차이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거를 확인을 안 한 사람은 생명이 있긴 있는데 관념이고, 관념으로 지금 생명이란 무슨 말인 걸 알아들어요. 근데 느끼지는 못해. 그런데 이걸 견성한 사람은 차이점이 뭐냐면 그 생명을, 다른 것도 아닌 생명이 순수의식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순수의식이에요. 그게 느껴져요. 이렇게 자각이 돼요. 생명이 생명을 자각해요. 의식이 의식을 의식해요. 그 상태면 자기가 누구냐?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은, 여러분, 생명은 크기가 어떨까요? 크기. 생명의 크기는 얼마만 할까요?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다, 그런 존재라고요. 우리들의 본질이 생명이라고요. 생명의 동의어가 의식이에요. 의식. 순수도 빼고, 의식.
생명이 그대로 의식이에요. 의식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공기처럼 여기를 꽉 채워서 신령스럽게 눈을 통해서는 보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잠깐 실험해 보십시다. 지금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생명이라면 이 지금 마이크 받침대가 지금 여러분의 지금 감각적으로는 여러분 밖에 있죠. 그죠? 또 소리가 여러분 밖에서 들리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이거는 내 몸을 나라고 하는 고정관념 때문에 이게 다 밖에서 보이고 밖에서 들리는 것처럼 습관화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 고정관념 때문에. 몸을 나라고 하는 고정관념 때문에. 근데 의식이 나인 걸 깨달으면, 자, 해보십시다. 의식이 나인 걸 깨닫는다. 간단해요. 여러분 잠깐 눈을 한번 감아보시겠어요? 잠깐 눈을 감으시면 이 소리가 내 안에서 나는지 밖에서 나는지 느껴보세요. 이 소리가 안에서 나는지 밖에서 나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희한하게 눈만 감으면 몸이라는 고정관념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눈 감고 들으면 이 소리가 내 안에서 들리는 것 같아. 아니, 잘 들어보세요. 이 소리가 밖에서 들리는지. 눈만 감으면 몸이라는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이 소리가 아니, 안에서 들린다고요. 눈 뜨셔도 됩니다. 지금 뭐 좀 좋은 소리 나는 게 없어서 할 수 없이 이 뭉퉁한 것을 제가 이렇게 칠 수밖에 없었지만, 눈 뜨면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눈만 감아도 텅 빈 전체가 그대로 다 온전히 느껴지고 그 속에서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텅 빈 전체인 거예요. 텅 빈 우리들의 본질은, 아니 본질이란 말도 빼고, 나는 텅 빈 전체예요. 여러분은 텅 빈 전체예요, 전체. 여러분 속에 인연 따라 지금 소리도 나고 이런 것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간단한 것을, 이런 말을 지금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 듣잖아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몸을 나라고 주구장창 그렇게 살아왔고, 그 몸이 진짜 나가 아니고 진짜 나는 의식이고, 의식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이 공간에 꽉 차 있고 이 모든 소리가 의식 속에서 나고 있다는 이 당연한 진리를 지금 못 알아차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걸 반복하면 언젠가는 알아차리더라 이거예요. 진짜 간단하잖아요. 소리가 일반 상식에서는 소리가 밖에서 들리는데 눈만 감아도, 여러분 눈만 감아도 소리 내 안에서 들려요. 그리고 이것이 내 안에서 들린다는 사실을 사실은 증명할 수 있어요. 눈 떠보세요. 간단하게 해드릴게. 지금 보세요. 소리가 청각 정보지요. 그죠? 청각 정보가 귀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의 귀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갔지요? 청각 정보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청각 정보가 여러분의 귀를 통해서 여러분 안으로 들어갔으면 실제로 들리는 것은 여러분 속에서 들려야지 내 말이 맞잖아요. 청각 정보가 이 순간 귀를 통해서 여러분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실제로 들릴 때는 밖에서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서 듣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속에서 듣는가? 청각 정보를, 여러분 속으로 들어온 청각 정보를 동시에 스피커를 통해서 전폭시켜요. 여러분. 청각 정보 자체를 들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우리가
청각 정보, 청각 정보는 1, 0, 1, 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청각 정보 자체를 들을 수는 없다고요. 청각 정보를 들을 때는 반드시 스피커를 통해서 증폭을 시켜야지 우리가 들어요. 지금 제 목소리를 이 스피커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시잖아요. 스피커 없으면 이 마이크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듣는 것은 내 귀를 통해서 내 안으로 들어온 청각 정보를 스피커를 통해서 증폭시켜서 들어요. 그러면 문제는 어디가 스피커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의식이 스피커예요, 이게. 지금 소리가 지금 스피커에서 지금 소리가 들린다. 이 말은 여러분의 의식 속이고, 여러분 의식이 지금 스피커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스피커 안에서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소리가 여러분 속이라고요. 지금 여기 공간 전체가 우리 속이라고요. 우리 각자, 우리 속이라고 여기가.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최대한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해 봤어요. 이걸 시각 정보로 바꾸면, 지금 마이크가, 이 빛이 마이크를 반사해가지고 여러분 눈이라고 하는 눈동자를 통해서 망막에 맺혔잖아요. 그러면 그 망막에 맺힌 그거는 시각 정보잖아요. 그 시각 정보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고요. 사진을 찍을 때 필름에 상이 맺히는데 필름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 필름을 다시 인화지에 대고 빛을 쏘아가지고 거꾸로 찍혀있는 필름의 상을 다시 칼라나 이런 것들 다 반대로 해가지고 인화지에다가 인화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필름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필름 상태는 반대라고요. 똑같다고요, 지금. 이 형광등 빛이 마이크를 반사해서 여러분 눈동자를 통해서 망막에 맺혔어요, 지금. 그거를, 그 시각 정보 자체를 보는 게, 그럼 반대로 희다고요, 지금 여러분 망막에는. 얘가, 컬러가 희어요. 검은색이 아니고, 반대라고요. 근데 그거를 바로 잡아가지고, 다시 빛을 투사해가지고, 인화지에다가 인화해서 지금 보고 계시다고요. 뭐가 인화지인가? 이 마이크가 인화지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이 마이크를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서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의식으로 투사를 벌써 그 짧은 시간 안에 해가지고, 여기다가 투사해가지고, 여기 지금 인화지예요, 인화지. 그러니까 의식이, 여기는 의식을 꽉 차있고, 의식이 인화지고, 의식이 스피커고, 그 위에 지금 이런 시각과 청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 더 이야기하면 길어졌어, 정말. 여러분, 머리 아플까 못하겠네. 과학적으로 다 증명할 수 있어요, 이 말을. 지금 우리들의 본질은 의식이고, 의식은 몸 안에만 있지 않아요. 이 세계 전체가 의식이에요. 자기 의식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의식의 입장에서는 지금 마이크니, 이 목소리니, 또 저의 모습이 의식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의식 안에 나타난 이미지들이에요. 시각할 때 다 정보들이에요, 정보. 이미지가 떠서 사라지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각, 청각이 너무 실감이 나기 때문에 너무 정교해서 이 기계가 우리들의 본질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의식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본심이라고 하는 기계가 너무너무 정밀해서 거의 사실처럼 지금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 지금 사실이라고 우리는 믿고 사는데, 알고 보면 이게 전체가 다 영화예요. 이미지예요, 이미지. 이거 실물 아니에요. 정보예요, 정보. 우리는, 여러분은 이 병막이 하나조차도 실물을 감지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병막의 실물은 우리가 과학 시간에 이미 배워, 벌써 몇백 년 전에 뉴턴이 증명했듯이 입자예요, 입자. 분자, 원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좀 더 큰 거 합시다. 지금 마이크 받침대, 얘가 실제로는 입자지요? 분자, 원자잖아요. 그럼 분자, 원자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분자, 원자라고 하는 정보, 그걸 정보화 시켜가지고 안에 받아들였다가 재빨리 투사, 이나지에 지금 투사해가지고, 이 의식이라고 하는 이나지에 투사해가지고, 시각 정보를 투사한 걸 보고 계셔서, 이 물질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물질 자체는 입자예요. 우리가 입자 상태를 보지는 않잖아요. 다 의식화시켜서 보고 있다고요. 인간이라고 하는 특성에 따라서 의식화시켜서 보고 있어요. 이게 의식이에요, 의식.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의식이에요. 눈에 들리는 모든 것이 의식이에요. 냄새, 맛, 촉각, 생각까지 다 의식, 다 각이에요, 각. 각이라는 말은 의식이라는 말이잖아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생각, 각이에요, 각. 각은 의식을 각이라고 한다. 실제로 보는 것은 물질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시각을 본다고요. 의식이에요. 이 전체가 의식이에요, 그냥.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이것이 꿈과 같다는 거예요. 밤에는 잠들어서는 꿈을 보고, 그리고 꿈이 의식이잖아요. 꿈속에서는 사실 같지만 의식이잖아요. 꿈 자체가. 통으로 의식이잖아요. 잠들어서는 꿈이라고 하는 의식 세계를 보고, 깨어서는 생시라고 하는 의식 세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을, 여러분, 3배도 안 올렸는데 내가 이런 말 슬퍼 하기가 아깝다. 왜냐하면 지금 긴가민가 하면서 듣고 계셔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런 말을 이렇게, 사실은 귀한 본분이에요. 이런 말을, 진실을 이렇게 말을 하는 이런 걸 들으실 때는 정말 마음을 열고 오픈 마인드로 정말 이렇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인연이 닿으면 이런 대목에서 깨닫는다니까요. 이 전부 시각, 각이에요, 각. 각. 여러분. 불경에 원각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원각경이 마이크가 가끔 말씀을 부리는가 보다. 예, 여러분 원각경이 들어보셨나요? 불경 중에 여러분 한국은 화엄경을 제일 좋아해요. 한국의 최고의 경은 한국에서는 화엄경, 일본에는 법화경, 중국은 원각경. 그 기본 기조가, 그 불교 사상의 기본 기조가, 일본인들은 법화경을 제일 좋아해요. 한국은 화엄경을 제일 좋아해요. 중국은 원각경 좋아해요. 근데 원각경의 제일 중요한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원각이 벌써 원만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원만한 각, 이 세계가 원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지금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생각, 이게 각이다 이거예요. 각, 이 세계가 각. 그래서 무변허공이, 변두리가 없는, 테두리가 없는 허공이, 이 우리가 세계라고 지각하는 이 공간 전체, 무변허공이 각소현발, 각이 나타나, 현발, 나타나서 나타난 바다 이거예요. 각이 나타난 바다. 이 무변허공과 그 안에 있는 삼라만상이 각이 나타난 거다. 지금 각이 의식이라고요. 의식을 각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이런 것들에
이 현상을 실체라고 너무너무 우리가 이렇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오랫동안 이걸 사실로 알고 살아와가지고 이거를 그렇게 사실로 보고 있지만 깨달음의 입장에서는 이 텅 빈 채로 깨어있는 의식의 입장에서 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의식이 제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A 제 몸이 스스로 움직인다. B 의식이 몸을 움직인다. A예요 B예요? B잖아요. 제가 이대로 팍 죽으면 못 움직이잖아요. 몸이 스스로 움직이는 건 아니라고 의식이 움직이는 거라고 안 그래요? 지금 의식이 듣고 의식이 보고 하고 있다고 지금 그 의식이 이 세상을 꽉 채우고 있, 아니 이 세상 자체가 의식 속에 있고 이 세상은 그 의식이 있는 따라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통으로 이 하나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일 때는 안 죽는다니까요. 내가 몸일 때는 생로병사하지만 의식일 때는 의식은 난지도 없고 아니 불가능해요. 태어나는 것이 불가능해. 아예 늙는 것도 불가능해. 의식이 어떻게 늙어요? 의식이 어떻게 병들어요? 의식은 이 현상에 물들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증명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은 중요한 말이에요. 이 무변허공 자체가 각이 드러난 바다. 현발 나타날 현자에 출발할 발자 각이 현발한 바다. 여러분 지금 보드마크를 보고 계시지만 얘가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알고 보면 얘가 시각이라고요. 시각. 여러분 제 말이 틀려요. 여러분이 보시는 건 시각이에요. 듣는 것은 청각이고 냄새 맡는 것은 후각이고 그 물질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시각을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벌써 투사시킨 것을 의식이 투사시킨 것을 보고 계시고 있다고요. 다 의식이라고 이 세계가. 그러니까 금강경에 다시 또 시간마다 일체 드러난 현상은 일체 드러난 현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생각 일체 드러난 현상은 같다, 몽, 꿈 같고 환, 영화 같고 환상, 영화, 포, 물거품 같고 영, 그림자 같고 여로, 여는 같다, 로, 아침이슬 같고 역, 그리고 여, 전, 번개불 같다. 무엇이 일체 드러난 현상들이 왜 그런가? 각이니까. 의식이 이렇게 드러난 거니까. 여러분 이미지들이에요. 꿈이 그렇듯이 생시의 이것들도 이미지들이에요. 알고 보면 물거품 같은 거예요. 지금 영화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몸이 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꿈속에도 몸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내 몸이 나오지 않는 꿈은 없어요. 모든 꿈에는 내 몸이 나와요. 그럼 남도 나오잖아요. 내 몸도 나오고 남도 나와요. 모든 꿈에. 근데 내 몸이나 남이나 꿈 아니에요? 그때는 사실처럼 느껴졌잖아요. 꿈속에서는. 근데 깨어서 보면 꿈이잖아요. 꿈이 뭐예요? 꿈이 각소현발이다 이거예요. 꿈이 바로 각이 의식이 순수 의식이 드러난 바다. 그럼 꿈이 그렇듯이 지금 생시도 그렇다 이거예요. 이 물병이 누구의 시각이에요? 이렇게 보이는 이것이 누가 만들어 놓은 시각이에요? 누구로 인하여 이게 존재하는 시각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은 여러분의 의식이 투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각이 각소현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부처라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부처라고요. 창조주라고요. 놀랍게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을 이 순간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조물주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은 단순한 기계예요.
이런 메커니즘을 실현해주고 있는 매체예요. 매체도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매체가 주인은 아니잖아요. 주인은 여러분의 깨어있는, 이 순간에 깨어있는 그 의식이고, 그 의식이 이 육체를 통해, 육체에는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달려있어요. 안, 이, 비, 설, 신, 의.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달려있어요. 몸에는. 그래서 여러분의 의식이 여섯 개의 감각기관을 통해가지고 이 세계를 투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비추고 있다고. 여러분 의식이 비춘 것이 이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식이 불이고, 의식이 비추는 것을 광이라고 불러요. 빛광자. 불광이에요. 불광이 보조, 널리 비추고 있다잖아요. 여러분 모든 절에, 제가 중국 절에 가보고 놀랐어요. 중국 절에 가보니까 모든 절에, 한국 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절에 큰 현판을 딱 써붙여놨어요. 좌우로. 하나는 법륜상전. 법의 수레바퀴가 영원히 돌아가고 있다. 법이 이거래요. 의식. 의식이 살아서 의식의 법의 수레바퀴가 영원히 돌아가고 있다. 법륜상전. 크게 큰 절일수록, 중국 가니까 저런 건물은 크대요. 그래서 큰 현판을 딱 붙여놨어요. 한쪽은 법륜상전, 법의 바퀴가 영원히 돌아가고 있다. 또 하나는 불광보조, 부처의 빛이 보, 널리 비추고 있다. 지금 이거, 여러분이 부처고, 여러분이 지금 이 세계를 비춰가지고 이 세계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이 사실을 절도 안 한 사람한테 막 가르쳐 주네요. 지금 박앤세일을 막 지금 이렇게 해드리는데, 여러분, 육조단경 무서운 책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의 상식은 정말 쥐꼬리 같은 이 세계에 대한 거지 발가락에 낀 때만 못할 수가 있어. 진짜 별거 아닌 거야, 그런 거는. 이 마음이 딱 이렇게 의식이 자각이 되어가지고, 의식이 눈이 떠지면 온 세상이 자기 속에서, 시간도 이 속에서 나오고, 공간도 이 속에서 나오고, 삼남만상도 이 속에서 이렇게 비춰지는 하나의 영화예요. 영화 속에 지금 한 인물이에요. 우리 각자는 영화 속의 주인공이야. 드라마틱하죠. 그래서 영화에 빠져가지고 그걸 사실로 알고 살고서 나는 생로병사하네 하고 치지고 볶는다 이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는 몸이 내가 아니고 불광을 보조하고 있는 이 부처의 빛을 널리 이렇게 비춰가지고 온 삼라만상을 존재하게 만드는 창조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발견하고 기독교에서는 이걸 신이라고 했고, 불교에서는 이걸 부처라고 했다고요. 같은 거예요.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이나 그 예수님이나 부처님 이런 분들은 정말로 이 본질을 깨뜨려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둥, 불사를 얻는다는 둥, 혹은 뭐 불생불멸을 말하는 이것들이 헛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그런 말들이 감당이 안 되지만, 이 깨달음 하나로 꿈에서 깨버리면, 이 생시라고 하는 것이 꿈이다 이거죠. 이 꿈에서 깨버리면 불생불멸의 의식이 이거 하나가 딱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그 속에 지금 온갖 변화가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공부는 위대한 거예요. 한 인간이 시간 공간의 제약을 뚫고, 여러분, 한 인간이 시간 공간, 다시 말하면 생사라고 하는 이 제약을 뚫고 영혼의 피안으로 도약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간단한 일이겠어요. 근데 이 일이 이렇게 단순 명료하게 지금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텍스트 돌아와서 84페이지 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공부의 액통수, 오늘
오늘 이상하게 기왕 퍼드리는 거 다 퍼드리게. 진짜 중요한 거. 눈이라는 게, 안목이라는 게 뭐냐? 안목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진짜 중요한 거는 진짜 안목의 핵심은 생각과 의식을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생겼다가 사라지죠. 자, 생각은 파도 같아요. 출렁이에요. 바람 따라서 생겼다가, 파도가 생겼다가 가라앉죠. 의식은 물 같아요. 파도 자체가 의식이에요. 파도는 생겼다가 사라지지만 그 원료인, 파도의 재료인 이 물은, 바닷물은 언제나 변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거 두 개를 구분하는 안목이 이게 다예요. 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생각하고 의식이 달라요. 생각 안 할 때 의식이 없나요? 여러분, 생각 안 하면 여러분 죽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몸이 있는데, 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의식이 같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이 의식의 발견이, 의식의 발견, 견성이라는 것은 의식의 발견. 제가 오늘 강의하다 보니까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네. 견성이란 무엇인가? 의식의 발견이다. 그럼 그 의식은 무엇인가? 모든 출렁이는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전체가 다 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붙이니까 저는 바람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바람 느껴요? 바람은 의식이고, 공기는, 바람은 생각이고, 공기는 의식이에요. 그것처럼 바람은 인연 따라서 생겼다가 사라지지만 공기는 꽉 차 있죠. 그것처럼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 여러분이 계시는 그 전체 공간은 여러분의 의식으로 꽉 차 있어요. 거기에 생각이 이렇게 나잖아요. 의식의 바다에 생각의 파도가 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에 따라다니려고 바다를 못 본다 이거예요. 파도를 보지, 견상, 상은 파도, 파도를 보느라고 견성, 바닷물 자체는 못 본다. 파도를 보느라고, 모양을 보느라고 그것이 물인 것을 깨뜨려 못 본다 이거예요. 지금 보드마크를 보느라고 이게 시각이라는 것을 깨뜨려 못 본다 이거예요. 다시. 중요하니까. 보드마크를 보느라고 요게 시각이라고 하는 걸 못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모양으로는 보드마크하고 물병하고 다르잖아요. 시각에서는 같잖아요. 보드마크나 물병이나 시각으로는 같잖아요. 이 인간도 같잖아요. 여러분의 시각일 뿐이라고 제가 있는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시각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이 세계는 여러분의 꿈이에요. 여러분 한 분의 꿈이에요. 한 개 부처의 꿈이라고. 그래서 부처와 부처는 서로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서. 여러분 하나 해요.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에요. 그것이 지금 중중무진. 여러분의 의식, 저의 의식, 여러분 개개인의 의식, 지나간 사람의 의식이 중중무진으로 지금 겹쳐 있는 거. 무한과 무한이 한없이 겹쳐 있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방금 제가 한 말들은 전부 화엄경의 화엄법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화엄법계라 그래. 중중무진한 이것을. 그러니까 자, 생각과 의식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마음 공부 깨달음의 액통이다. 액통, 핵심이다. 생각과 의식을 구분하는 것. 생각이 일어났을 때 생각에 쫓아가지 말고 그 생각이 바로 의식이라는 걸 깨뜨려 보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해 못하시겠지만 유튜브 보시는 분은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서 한마디 하고 지나갈게요. 시간이 너무 뭐 길어져서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 말을 뭐라고 하느냐. 금강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인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애. 이 말은 약견, 만일 본다면 재상, 모든 모양이 있는 것을 지금 요 마이크 받침대를 약견, 재상, 만약에 모양을 가진 마이크 받침대를 보고 비상, 그 상에 속지 않고 본질을 본다면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의 시각이에요. 시각이란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만든 거라는 거예요. 일체 유심조, 여러분의 의식이 만든 거예요. 전체가 다. 약견, 재상, 비상, 모양을 보고 모양을 깨뜨려서 본질, 이게 시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본다면 적견, 열애, 부처를 보는 거다.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 만일 본다면 재상, 모든 모양이 있는 것에서 비상, 모양에 속지 않고 볼 수 있다면 적견, 열애. 이게 뭐냐? 열애다. 열애란 말 뭐예요? 의식이 나타난 거다 이 말이에요. 의식이 열애예요. 의식이 열애고 의식이 신이에요. 의식이 모든 걸 이 순간에도 창조하고 있어요. 언제? 지금. 어디서? 여기서. 지금 여기 의식이 다예요. 이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세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꽃이에요. 무슨 꽃이냐? 의식이 드러난, 의식이 인연 따라서 유니크하게 유일무이한 존재로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지금 드러난 꽃인데 이 꽃으로 가득 찬 야생화 들판같이 이 꽃으로 장음되어 있는 이 법계, 이게 화음이에요. 꽃 화자에 장음 음자, 장음은 장식, 꽃으로 장음된 세계, 이 세계가 무엇이 꽃이냐? 의식이 이렇게 다양한 존재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아름다운 야생화 들판, 이게 화음법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간단한 의식을 하나 깨닫는 것이 얼마나 툭 트인 놀라운 세계를 열어주는가. 의식 하나 깨닫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분께 의식을 깨닫기 전에 하는 공부는 꿈속에 창고되다 이거예요. 아까 본심을 모르고 이 본래 갖추고 있는 이 본질인 의식을 모르고 학법 아무리 공부를 해봤자 이익이 없다. 잠속의 꿈, 그러니까 꿈꼬대라서 잠만 연장시킨다. 꿈만, 몽상만 연장시키는 거다. 꿈 깨야 된다. 꿈을 깨야 의식을 알아야 꿈을 깨고 그래야 이익이 있다. 불생불멸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는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여러분께서 이런 말을 지금 교양 강좌 들으러 오셨다가 지금 화엄법계의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놀라고 당황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인연은 귀한 인연입니다. 지금 이걸 들어둔 게 어떻게 여러분을 구원할지 이 구원의 길이다 이거예요. 간단하다 보세요. 그래서 지금 텍스트 보세요. 자, 제가 강조했잖아요. 생각하고 의식을 구분한다. 생각하고 의식을 구분한다. 보세요.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바로 이러한 때 의식만이 있어요. 다시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으면 의식만 있어요. 이것이 그대의 본래 면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에 속아서 생각 따라다니느라고 의식을 놓친다. 왜냐? 의식은 너무너무 당연하고 보통이라서 지금 이 전체가 의식이라서 이 의식이 이것이 의식이라는 걸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몸이 나가 아니고 의식이 나면 나의 크기는 여러분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마하라고 불러요. 마하 반야바라 밀타싱가 들어보셨나요? 마하가 인도 말이에요. 산스크리트어로 마하는 크다는 뜻이에요. 마하. 그럼 뭐가 마하냐? 뭐가 크냐? 의식이 커요. 이 세상에 의식보다 더 큰 거 있나요? 그 마하라고 해요. 마하. 나는 누구냐? 마하다 이거예요. I am. I am. That I am. 나는 난데 이거는 big I예요. 눈만 감아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이 큰지. big I예요. 여러분의 몸은 우리 이거는 인두껍 껍질일 뿐이에요. 우리들은 의식이에요. 커요. I am big I예요. 그냥 바로 크잖아요, 여러분. 뭐가 힘이 들어요? 생각해봐, 그냥 big I 하면 바로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한도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근데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허공인데 허공장, 창고장자. 허공은 허공인데 어마어마한 창고를 가진 허공. 이제 모든 것이 허공 안에 이렇게 지금 보관되어 있다. 그럼 툭툭툭 나온다 이거예요. 인연따라 이렇게 툭툭툭 나온다. 모든 것이 무변 허공조차도 각소현발이다. 이 의식이 드러난 것이다. 일체가 유심조다. 일체가 이 마음이 드러난 거다. 그러니까 마음이 창조자예요. 그 세계를 우리가 깨닫는다. 그러니까 지금 육조 해능 스님이 도망가다가 어바를 쫓아왔던 해명상자를 깨닫게 하는 한 장면이 생각과 의식을 구분시켜 준 거예요. 생각하지 않을 때는 누구냐? 의식만 남는다 이거예요. 그게 본래면입니다 이거예요. 아, 진짜 간단 명료한데.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물었다. 화상이시여. 상내의 비밀한 말씀과 비밀한 뜻 외에 다시 특별한 비밀한 뜻이 없습니까? 아, 이거 지금 생각만 없는 이거. 이게 의식인데. 이 의식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의식 없으면 바로 나무토막이에요. 의식 있잖아요. 살아 움직이는 이게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다 하니까, 아, 이거는 너무 흔해서,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1초도 이거 없은 적은 없잖아요, 우리가. 아, 너무 흔하니까, 아, 이거 말고 뭔가 좀 특별한 거 없나요? 하고 물었다 이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심정이다. 그러니까 내가 해능이 말하였다. 너에게 말한 것은 비밀이 아니다. 너가 만약 반조해보면 자기를 스스로 되돌려서 비춰보면 비밀은 의식이 비밀이에요. 의식은 너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 의식이 내한테 있냐 너한테 있냐 너한테 있다 이거예요. 의식이 비밀인데 그 의식이 내한테 있냐 너한테 있냐 너한테 있지 않느냐. 비밀이 너한테 있다. 너한테 있는 걸 가지고 왜 자꾸 내한테 뭐 이것 말고 또 없냐고 자꾸 물어보느냐. 그죠? 자, 해명이 말하기를 해명이 비록 오조 스님이 계시던 그 황매현에 있었사오나 실로는 아직도 자기 면목을 살피지 못하였사온데 자기 면목이 지금 의식이잖아요. 거기 있었으나 제가 의식을 미처 살피지 못하였사오는데 이제 가르침을 받사오니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보고 차고 더운 것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사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깨달음의 확인 사찰이에요. 제가 지금 물을 마십니다. 약간 차네. 이거 상온은 상온인데 저 냉장고에서 꺼낸 지가 얼마 안 되는지 약간 아직 차요. 여러분 제가 이 물을 마시고 물이 차고 뜨거운지 아는 것이 이게 힘이 들까요? 아니면 즉각 힘 안 들이고 알까요? 힘 안 들이고 알잖아요. 그러면 김아무개가 알려면 힘이 드는데 저 안에 있는 저를 통해서 지금 활발하게 살아있는 이 생명이 의식이 생명이 아는 거니까 힘이 안 들어. 그러니까 이 지금 물을 마심에 차고 더운 줄 아는 게 여러분 뭐예요? 누구나
저 같이 마시면 금방 차고 더운 줄 금방 아시죠? 지금 약간 이제 실내가 약간 온도가 좀 올라갔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해서 그래요. 제가 흥분하면 여러분도 흥분하거든. 희한하게. 열이 좀 올라갔지요? 그러면 이 열감이 있는데 이 열감을 느끼는 게 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생명이 느끼고 있고 자동적으로 그게 바로 의식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거 약간 지금 더운 느낌 이거 물을 마심에 차고 더운 거 아는 거 그거다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확인사설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육조한테 어바를 뺏으러 온 사람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법을 청했다. 그랬더니 생각하지 않을 때 생각하지 않아도 너는 깨어있다. 그 깨어있는 것이 너의 의식이다. 그게 너의 본래 면목이다. 요 말에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아이 너 이건 너무 시시한데요. 뭔가 특별한 거 없습니까? 하니까 특별한 거는 따로 없고 지금 특별한 거 없습니까? 하는 그놈이 그게 지금 특별한 거다. 그랬더니 이제는 알아차리고 하는 소리가 요 말은 지금 육조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어바를 뺏으러 온 해명이 하는 소리예요. 아 그러면 사람이 물을 마실 때 차고 더운 줄 아는 이거네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지금 더우니까 빨리 수업 끝내주세요 하면 그거다 이거예요. 알아들은 사람은 뭐라고 말해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들었다는 표현을 알아들었다는 뭐예요? 나의 일거수일투족도 나의 의식이 지금 나를 하고 있다. 지금 김아무개 가는 게 아니고 알고 보면 여러분 지금까지 2시간 한 20분 됐네요. 2시간 20분 떠들었는데 김아무개가 떠들었어요? 저의 의식이 떠들었어요? 알고 보면 약견재상 그 모양만 보는 사람은 김아무개가 떠들었다 하는데 비상 상을 넘어선 것까지 깨뜨려 보는 사람한테는 김아무개를 통해서 이것이 떠들었다 이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은 적견열애 열애를 본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본질 저의 본질이 부처예요. 열애 모양만 보면 열애를 못 보지만 이 모양에 속지 않으면 지금 이게 생명이 이렇게 떠들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듣는 거는 여러분의 생명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각을 일으키면 누가 말하고 김아무개가 말한다고 생각은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보통 사람은 생각에 속고 있다 이거예요. 그 생각에 안 속으면 약견 재상 비상 생각에 속지 않으면 무엇이 말하고 무엇이 듣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도 뭐 김아무개 이아무개일 거 아니에요. 그거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고 여러분의 본질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듣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생명은 불생불멸이다 이거예요. 김아무개는 생멸하지만 생사하지만 생명은 생명 자체는 크기도 없고 모양도 없고 우주에 꽉 차 있어 가지고 수많은 생명체를 통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수많은 생명을 통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 중에 하나의 개체가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생명은 내가 생명을 깨달으면 생명은 불생불멸이다. 개체는 생사하지만 이 본질은 교묘하지 않나요? 중중무진으로 있어요. 여러분 생명은 중중무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한 개 정도가 죽어도 아무 탈이 없어. 계속 새로 태어나고 있잖아요. 세포조차도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체는 나이 들으면 죽어줘야 돼요. 여러분 저희 아파트에 방이 세 개인데 만약에 우리 부부가 안 죽으면 지금 자식이 있고 손주가 또 크고 또 그 밑에 정손주가 나오고 할 텐데 우리가 안 죽으면 그 방 하나에 이 두 늙은이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오물오물 있으면 되겠어요? 100년, 200년 뒤에도 오물오물 이렇게 있으면 되겠어요? 집집마다 그러면 되겠어요? 아, 죽어줘야 된다니까.
죽어줘야 이 생명은 항존해요. 그죠? 이 말 참 좋은 말이에요. 항상성을 유지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항상. 항. 생명 자체는 영원히 항이에요. 항을 다른 말로 해서 오매일려라 그래. 오는 깰 때나 배는 잠들었을 때나 일려하다. 생명은 깨어서나 잠들어서나 일려다. 오매일려다. 김아무개가 오매일려라는 말은 아니에요. 김아무개는 여러분 생각일 뿐이에요. 알고 보면. 백대화 선생님, 선생님도 백대화라고 하는 성함은 선생님의 부모가 붙여준 임시의 이름이고, 선생님의 본질은 지금 생명 자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몸은 죽어도 생명 자체인 의식은 이거는 불생불멸이다. 이게 지금 부처의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서 지금 육조해능의 육조 단경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증거가 나와 있다 이거예요. 깨달은 분들이 깨달음은 생각 없을 때 의식은 남아있다. 그게 본래 면목이다. 생각이 없어도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산책할 때 무심하게 걷지 않나요? 산책할 때 무심하게 걷는 그때 생각은 없는데 의식은 있잖아요. 돌아보면 그때 그게 우리들의 본질이다 이거예요. 무심할 때 붓글씨 할 때도 무심하잖아요. 근데 하고 있잖아요. 그거다 이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우리 느끼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이 오시잖아요. 그분이 오셨다는 말 쓰잖아요. 운동선수나 뭐 이런 분들이 그분이 오셨다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무심할 때 의식이 드러나는 그게 그분이 부처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라고, 기독교에서는 성령이라고 부르고, 그걸 우리가 다 가지고 쓰고 있다. 누구나 동일하게. 부처님이 깨달았더니 화엄경 그랬잖아요. 신기하다. 일체 중생이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이거를, 열애의 이거를 일체 중생이 완벽하게 다 갖추고 있구나. 정말 신기하구나. 아, 그랬다고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깨어있는 이 의식. 이게 천하의 보물이다. 이게 신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신이고, 이게 부처다. 이거를 발견하면 나는 김아무개가 아니고 이렇게 깨어있는 의식의 이 생명력 자체, 생명력으로 가득 차있는 이 의식, 모양은 없지만 생명 덩어리 자체인 이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생불멸을 이룩한다. 출생사, 생사로부터 벗어난다. 요 이야기가 여기서 지금 전개되고 있어서, 자 요거 마지막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해명이 말하기를, 쫓아온 해명이 말하기를, 해명이 비록 황매의 오조사에 있었사오나 실로는 아직도 자기 면목을 살피지 못하였사온데 이제 가르침을 받사오니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보고 차고 더운 것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사옵니다. 이제부터 행자님은 이 해명의 스승이십니다 한다. 육조인 해능이 이르기를, 너가 만약 이와 같을진대 나와 너는 다 함께 황매 오조스님을 스승으로 삼을 것이니 앞으로 잘 호지하라. 보호해서 지녀라. 여러분 보호해서 지녀라.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물을 마시고 차고 더운 걸 아는 이것, 이것을 깨달아도 과거의 습관은 다시 생각으로 들어가요. 깨달아도 한번 확인을 해도 의식을 한번 이렇게 알아채도 생각으로 다시 들어가면 김아무개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말고 호지, 보호해서 지녀라 이거예요. 보호해서 지녀라.
저기 뒤에 선생님, 가톨릭 선생님 계시니까, 가톨릭 분들이 성모님, 성모송을 많이 하잖아요. 기도할 때 성모 마리아께 많이 바치잖아요. 태중의 아기 예수를 호지해서, 성모님이 위대한 이유는 뭐냐? 성령으로 잉태한 태중의 아기 예수를 잘 호지해서, 보호해서 지녀서 이 세상에 온전하게 나오게 해서 이 세계를 구원한 구세주로 만든 그 공로가 있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이 의식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잠깐 엿본다 이거예요. 엿본다. 잠깐 알아차린다. 근데 그것을 호지하기는 어렵다. 성모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한 그 태아 뱃속에 아기 예수를 잘 길러서 순산하고 그 어린 아기 예수를 잘 길러서 결국 구세주로 만드는 공로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한테 와 있는 우리들의 본질인 이 불성을, 자성을, 이 부처를 잘 호지해서 한번 이렇게 알아들었다면 잘 지켜서 잘 길러가지고 충분히 이제 힘을 써서 나올 때까지 잘 간직해다가 이렇게 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 이게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책무다 이거예요. 이게 호지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호지하라 하니 해명은 또 물었다. 해명은 그 뭐 어느 곳을 향하여 가오리까? 내가 말하였다. 원을 만나면 멈추고 몽을 만나거든 살라 하니 해명이 절을 하고 물러갔다. 이때 뭐 이거는 그냥 미래를 좀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구절들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몽은 해명 상자가 나중에 몽산에서 살아요. 몽산은 중국에서 유명한 차 산지예요. 몽산, 꿈몽자잖아요. 몽산, 꿈속 꿈산, 몽산에서 살아서 이 사람이 그리고 해명은 자기 이름이 해명인데 지금 자기를 깨닫게 만들어준 스승이 해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승하고는 이름을 같이 안 쓰거든요. 그 이름을 피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도명으로 바꿔요. 해명을 후에 자기 이름을 도명으로 바꿔서 지금은 무엇으로 알려졌는가? 몽산 도명이에요. 몽산에 살았던 도명 스님. 모든 사람이, 스님들이 자기 성을 딸 때는 자기가 살았던 곳을 이름으로 따요. 임재 같으면 임재원에서 살아서 임재예요. 황벽 같으면 황벽산에 살아서 황벽이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육조가 의발을 받고 도망가다가 대유령에서 쫓아온 해명상자를 깨닫게 만드는 대목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포인트를 일러줄 수가 있다.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깨닫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쫓아온 사람한테 딱 포인트를 지적해줘가지고 알아채고 그리고 확인사살까지. 이겁니까? 사람이 물을 마시며 차고 더운 걸 나는 이것. 이것이군요. 그거다. 달리 비밀한 것은 없다. 잘 호지하라. 요렇게 되는 요 대목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큰 가르침을 주는 대목이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우리도 깨달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오늘은 주제가 생각과 의식을 구분하는 그 안목이 생기면, 생각은 왔다 가도 돼요. 여러분 모든 고통은, 제가 깨놓고 말할게요, 누구한테 턱 맞으면 그거는 고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지나가 그걸로 끝이니까. 누구한테 턱 맞으면 잠깐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인간의 고통은 전부 다 생각으로 나와요. 인간의 고뇌는 전부 생각 때문에 나와요. 그러면 의식이 자기인 줄 깨달으면 생각으로부터 해방이 돼요. 못 깨달으면 생각은 굉장히 파워풀해요.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사탄이 생각이에요. 불교에서 마군이, 마의 군대, 마군이 생각이에요. 모든 인간은 자기 생각에
속아 가지고 노예로 살고 있어요. 아 진짜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자기 생각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이 생각이 마군이에요. 사탄이에요. 모든 인간은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의식이 깨어나면, 의식이 깨어나면 생각이 물러가요. 그러니까 인간의 해방은 의식이 깨어나는 데 있어요. 그 의식이 뭐냐? 지금 제 말을 들으시는 그거예요. 그렇게 단순 명료한 거예요. 24시간 여러분이 이거를 떠날 수가 없어.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이 의식의 공간, 모든 사람이 의식의 공간 속에 살아요. 자기 의식 공간 속에 살아요.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손오공이 권두음 타고 아무리 달려도 부처님 손바닥이라 하는 게 이 의식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의식 공간을 역설적으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연을 통해서 이런 데 착안하시면 자기를 가만히 관찰하시면, 가만히 관찰하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근데 그것들은 전부 꿈 같은 것이다. 실제로 있는 건 뭐냐? 리얼리티. 지금 깨어있는 의식이에요. 칠판에 글씨는 하루 5만 가지가 여기가 지금 벌써 20몇 년, 30년 됐으니까 여러분. 이 칠판이 30년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글자가 쓰여지고 지워졌겠어요. 흔적 없잖아요.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칠판은 여유부동 그대로잖아요. 요게 우리의 본질이고, 요 의식의 칠판 위에 이 삼남만상이라는 글자가 지금 씌어지고 지워졌다는 게 이 세 개 다 이거예요. 그러면 글자가 중요합니까? 칠판이 중요합니까? 글자는 생겼다 사라지잖아요. 칠판은 안 변하고 영혼이 있잖아요. 이게 영생하잖아요. 우리도 이와 같다 이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지금 칠판같이 지금 깨어있는 이 의식이 꽉 차있어요. 여기 이 의식의 이 그림자가 이렇게 각으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생각으로 이 각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요 바탕인, 요 그라운드인, 필드인 이 의식 공간 자체는 태어난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고 물들지도 않아요. 나타나는 것에 물들지도 않아. 태풍이 몰아쳐도 흙옹이 물들지 않지요. 영향 없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사는 거예요. 영혼이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다. 여러분 재밌는 말 아니에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 영원한 안식 속에서 산다. 감사합니다.